브랜드네. 압축팩인데, 근데 여기 이불이 다 들어간다고? 진짜로? 이게 XX라지라고? 너무 작아 보이는데? 여기 퀸사이즈 이불이 들어간대요. 이 압축팩에 넣어놓으면 특유의 그 냄새가 너무 별로여가지고 찾아보다가 여기에 퀸사이즈 이불이 들어간다 해서 주문을 했는데 여기 들어간다고?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안 들어갈 것 같은데? 왜냐면 이게 퀸사이즈에 극세 사면 진짜 부피가 크거든요? 이만한데 이게 어떻게 일단 껴 넣어볼게요. 너네 퀸사이즈에 아주 작은 이불만 들어가는 거 아니야? 아, 양쪽으로 있구나. 야, 니네 진짜 너무했다. 낚였다, 낚였어. 여기엔 퀸사이즈가 들어간다고 믿으니 내가 바보지. 퀸사이즈는 잘 모르겠어요. 일단 해놓고 나니까 너무 좋긴 하거든요. 아까 그 엄청났던 그 크기가 지금 요만해진 건데 그... 실은 이거를 넣었다 뺐다 할 자신이 없어요. 매번 잘 모르겠습니다. 그냥 옷을 넣기에는 좋을 것 같은데 이불은 전 비추. 지난번에 헤이홈이라고 요만한 기계 샀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. 그 기계를 사가지고 제가 커튼 설치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거실 커튼을 눌러서 닫힘을 누르면 커튼이 닫힙니다. 시간을 설정해서 커튼이 열리게 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만 열리고 어느 정도만 닫히게 설정할 수 있어가지고 이게 정말 너무 꿀템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진짜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. 이거를 또 열려면 짠! 장난치고 약간 7살짜리 꼬마애가 된 기분이에요. 맨날 이렇게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이러고 놀아요. 아들 명함도 책으로 책으로 먼저 보려고 책을 먼저 샀어요. 러시아인 오늘은 일요일이고요. 제가 일요일마다 청소도 좀 하고 요리도 좀 하고 좀 이러는 시간을 좀 갖거든요. 오늘도 좀 해놓으려고요. 햇반이나 이런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있는 밥 먹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. 그래서 꼭 밥을 해놓고 냉동시켜놨다가 먹을 때 바로바로 해동시켜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주말에 밥을 좀 앉혀놓습니다. 진미채 볶음을 미리 해놓을 거예요. 너무 작다. 당연한 소리를 하네. 으아, 탄소 왜 이렇게 세? 짠. 우와, 왜 이렇게 많이 불었어? 제가 프렌치 토스트가 먹고 싶은데
통식빵을 파는 곳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만들려고 반죽하고 있었어요. 제가 먹을 거니까 뭐 모양 예쁜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. 이거밖에 없어요. 야. 시켜서 넣어야 되나? 제가 이번에 반찬통을 전부 다 박캔으로 바꿨거든요. 박캔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꾹 눌러주고 뜨거울 때 써도 되나? 좀만 식혔다 쓸까요? 눌러주고 얘만 눌러주면 돼. 펑 터지는 거 아니야? 뜨거워가지고? 아니네. 이러면 끝이에요. 진공 끝! 박캔 제돈재산입니다. 제가 직접 결제했어요. 팬트리를 뭐 박스를 사서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정리를 했는데 지금 이 식료품이 아주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요. 이제 이걸 정리할 차례가 왔습니다. 이거 뭐 거의 전쟁이 나도 저는 괜찮겠는데요? 책 보는 걸 진짜 좋아했고 많이 하고 있는데 한 달 동안 책을 잘 못 봤어요. 엄청 힘들고 속이 상했을 그 시점에 이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좋아지고 리프레시 할 수 있을까?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뭘까?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. 이게 되게 소소한 것부터 시작을 하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진짜 제 주변에서 친한 사람들이 아니 내일 당장 지구가 멸망한다면 넌 책을 읽을 거야? 막 이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. 근데 저는 책을 읽는 게 정말 재밌었어요. 책을 읽으면서 엄청 많이 리프레시 됐어요. 밖에 나가서 햇빛이 잘 들어오는 카페를 찾아서 거기에 앉아서 또 하루 종일 읽고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계속 읽고 막 이런 시간들을 보내니까 뭔가 뒤통수 맞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. 그러니까 진짜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겪거나 느끼거나 생각해 볼 수 없는 것들을 책을 통해서 진짜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리고 실제로 저는 그런 걸 많이 배웠었고요. 내가 이것들을 진짜 놓치고 살고 있었나 보다 라는 느낌을 다시 느꼈고 근데 제가 최근 한 달 동안 책을 못 읽으면서 다시 좀 우울하진 않는데 이렇게 처진다고 해야 되나요? 뭔가 어떻게 하면 다시 이렇게 막 끌어올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나 요즘 책을 안 읽었네 해가지고 산 책이었거든요. 근데 저 요즘 이거 읽으면서 막 길이나 카페에서 혼자 막 실실거리면서 웃고 막 그래요. 그래서 저 요즘 너무 행복해요. 위 4개 반 나와요. 저의 식량입니다. 다 뜨거워! 다 뜨거워! 미쳤는데요?